안녕하세요. 완전 합격 제과제빵 저자. 오늘은 우리 훈련생들과 더불어서 버터 스폰지 케이크 별리법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공정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조 공정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터 스폰지 케이크 별리법 먼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요구사항이죠. 요구사항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8개, 8분 안에 재료를 계량하여 가지런히 진열해 놔야 되겠습니다. 반죽을 제조하는 반죽법은 별리법 되겠습니다. 별리법을 간단하게 얘기하라고 한다면 달걀을 계란 흰자와 노른자로 나누어서 각각 거품을 일으킨 다음에 합치는 걸 별리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반죽 온도는 23도를 표준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도, 그래서 22도에서 24도 안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반죽의 비중을 측정하시오. 비중은 0.5에서 0.6 정도가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시한 팬에 알맞도록 팬닝을 하는데 2호 팬이냐 3호 팬이냐에 따라서 개수와 굽는 온도가 약간 달라지겠습니다. 그리고 반죽을 전량을 사용하여 팬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칠판의 배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배합에 있어서 달걀의 양을 보면 안 됩니다. 달걀의 양은 18개 하겠습니다. 달걀의 양은 되게 많죠. 달걀의 양이 많다고 해서 이 거품체가 되게 가벼울 거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거품형 반죽이죠. 스폰지 케이크는 거품형 반죽인데, 이 거품체가 가벼울 건지 가볍지 않을 건지는 이 달걀의 양이 아니라 밀가루와의 달걀과의 비율입니다. 이 비가 지금 150이에요, 150. 그러니까 채소가 이제 166이거든요. 이제 스폰지 케이크의 기본 배합률이, 기본 재료가 기본 배합률이 밀가루 100에 설탕 166, 그리고 달걀 166, 소금 2거든요. 그러니까 166인데 166보다도 150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밀가루 대비 달걀 양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무거운 제품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되게 묵직해요. 버터 스폰지 케이크 공립법은 밀가루가 100일 때 180이었어요. 달걀 양은 이거보다 적었지만 밀가루와 비교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벼운 반죽이었다면 이것은 무거운 반죽이에요. 그럼 무거운 반죽을 어디에다 쓰느냐 하면 케이크를 우리가 이제 옛날 분이야. 제가 어릴 때는 말갈량이 삐삐가 유행이었는데 말갈량이 삐삐라든지 이게 대부에 보면 케이크, 제가 저번에 이제 단 케이크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누가 웅장하고 빈티지 하는데 북한에서 먹을 것 같다고 댓글을 남겼더라고. 지우지는 않았습니다. 들어와서 구경하시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제 말갈량 끼비라든지 대구에 보면 이제 케이크를 이렇게 단으로 이렇게 쌓아요. 그러니까 막 받침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단으로 이렇게 쌓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쌓을 때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버터크림을 발라가지고 단으로 쌓는 웨딩 케이크 만들 때 좋은 시트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이렇게 묵직해. 우리는 되게 가볍고 부드럽고 촉촉한 거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게 미국 레시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묵직한 반죽이다. 이 묵직한 반죽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용해버터가 또 들어가고 용해버터 25분 들어갑니다. 자, 별리법입니다. 반죽 온도는 23도, 비중은 0.5에서 0.6 정도가 나와야 되겠고, 제조법 별리법. 달걀을 흰자와 노른자로 분리할 때 흰자에 노른자가 1도 들어가면 안 돼요. 1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품이 안 일어나요. 참 희한해요. 달걀의 흰자 노른자 함께 거품을 일으키면 거품이 일어나는데 흰자 노른자로 분리해서 흰자만 거품을 일으킬 때 흰자에 노른자가 1이라도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거품이 안 올라가요. 그 이유는 뭐냐면 흰자와 노른자를 한꺼번에 거품을 일으킬 때는 노른자 주위에 레스틴이라고 하는 유화제가 유화작용을 하기 때문에 거품이 일어나는데, 이 흰자와 노른자로 분리할 때 흰자의 노른자의 레스틴이 들어갈 일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지방이 들어갑니다. 지방이 들어감으로 표면 장력의 증가로 거품이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달걀은 흰자, 노른자로 분리할 때 되게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지금 무거운 반죽이라고 했잖아요. 그 노른자와 흰자 정확하게 나누는 것보다는 나눌 때 노른자 반죽에 흰자가 한 두 개 정도 추가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달걀을 분리할 때 만약에 터져요. 노른자가 터져서 흰자에 노른자가 섞여서 그러면 그걸 어디에다 집어넣으면 되냐면 노른자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달걀을 흰자 노른자로 나눌 때 큰 볼에 양쪽으로 이렇게 나누지 말고 조그만 그릇을 앞에다 놓고 노른자 여기 흰자를 빼고 노른자를 큰 스텝볼에다 넣어야죠. 수작으로 할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 깨면 하나 흰자 붓고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잘못해서 노른자가 터져서 흰자에 들어가서 그러면 그것을 노른자에다 부으면 되고 한 두 개 정도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실패하지 않고 18개의 달걀 중에 16개를 끝냈다 그럼 두 알은 그냥 노른자에다 깨는 게 노른자에다 전란을 집어넣는 것이 거품을 일으킬 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노른자 반죽에 들어가는 설탕도 녹일 수 있고요. 거품을 어느 정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게 팁이에요. 팁. 자, 그 다음에 수작업 보도록 하죠. 수작업, 이제 수작업, 믹서 작업을 혼자 동시에 하는 건데, 시험장에서. 수작업을 완료한 다음에 믹서 작업을 하는데, 믹서 작업을 한다는 얘기는 믹서 작업을 완료하는 겁니다. 먼저, 수작업을 하기 전에, 믹서 볼에다가 흰자와 설탕 귀를 집어넣고 핸드 거품기로 충분히 저어요. 거품을 일으킨다라기보다는 잘 섞어둔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저은 다음에 장착해두세요. 푼 다음에 장착해두고 그 다음에 4호 스텐볼에다가 가장 큰 스텐볼이 4호죠. 4호 스텐볼에다가 노른자 집어넣고 핸드 거품기로 풀어. 열심히 저어서 푼 다음에 설탕 A와 소금을 집어넣고 또 저어요. 아이보리색이 될 때까지 연한 노랑이 연노랑이 될 때까지 열심히 저어요. 그 다음에 바닐라 향을 집어넣고 균일하게 섞어주십니다. 다음 이렇게 해서 숫작업으로 노른자 반죽이 다 만들어지면 다음 흰자 반죽을 기계로 만듭니다. 기계로 돌려요. 여기 손으로 1단으로 돌렸기 때문에 1단으로 섞었기 때문에 바로 2단으로 들어가요. 2단으로 쫙 들어가다가 한 60분 정도 올라오면 다음 3단으로 좀 돌려요. 그리고 한 80% 올리면 다시 중속으로 내려가지고 85에서 90을 만든 다음에 머랭을 완료합니다. 알았죠? 설탕은 처음부터 집어넣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쓰는 믹서가 인치가 14인치예요. 14인치 되게 커. 그래가지고 설탕량, 머랭량은 또 머랭 만드는 흰자양은 저거래 힘이 너무 가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흰자에다가 설탕을 집어넣고 손으로 섞은 다음에 기계로 돌리는 게 좋아요. 아셨죠? 그러나 이제 조그만 믹서기라든지 손으로 이제 머랭을 만들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흰자만 60% 머랭을 올린 다음에 설탕을 나누어서 넣으면서 머랭을 만들어야 돼요. 아셨죠? 믹서기가 너무 크고 힘이 너무 세서 흰자에다 설탕을 처음부터 넣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다 만들었어요. 3, 4번을 다 만들었어요. 이제 5번 들어갑니다. 노른자 반죽에 머랭 3분의 1. 여기서 요게 또 중요한데 이 별리법으로 만드는 게 워터 스펀지 케이크 별리법 말고도 소프트 롤 케이크 별리법이 있어요. 이때 두 개 섞는 게 틀려요. 섞는 방법이. 아셨죠? 섞는 방법이 좀 틀려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그때 그 영상에서 다시 얘기하더라고요. 소프트 롤은. 사실 다르다는 것만 생각해도 돼요. 별리법인데. 섞는 거. 요 부분이 5번이. 자, 노른자 반죽에 머랭 3분의 1을 집어넣고 가볍게 저어요. 가볍게. 그 다음에 체질한 박력분 베이킹 파우더를 집어넣고 이 머랭이 다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 체질한 박력분과 베이킹 파우더를 집어넣고 또 가볍게 저어요. 가루가 다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 용의 버터를 집어넣고 용의 애벌 반죽 안 만들어. 그냥 바로 부으면 떠 있어. 또 가볍게 저어. 용의 버터가 다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머랭의 3분의 1을 집어넣고 가볍게 머랭 3분의 1 다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머랭을 세 번에 나눈 것을 가볍게 섞으면서 머랭이 다 들어가면서 들어올리면서 섞이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아셨죠? 왜 그러냐면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밀가루 대비
달걀 양이 적기 때문에. 아시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비중이 절대 안 맞고 비중이 무겁게 나와서 제품의 부피가 되게 작아요. 아셨죠? 자, 요게 오늘 제가 영상 보고 오라고 했죠? 영상 보고 오라고 했어요. 영상에서도 그 얘기 하면서 제가 영상에서 시연을 했죠. 영상 꼭 영상으로 실기 영상으로 같이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3호 팬이 제시되면 4개, 2호 팬이 제시되면 6개를 하고요. 부피는 160에 180을 기준으로, 160에 180을 기준으로 2호 팬은 20분만, 20분에서 22분 정도면 되고요. 3호 팬은 25분 반드시 넘어야 되고 30분 넘지 않는 요 중간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버터 스폰지 케이크 별리법 제조 공정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드려봤고요. 여러분들은 실기 영상을 보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훈련생들은 같이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